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은 여름철 우리 식물들, 다육식물들 물을 언제 줘야 될지 왕초보님이 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면 물을 언제 줘야 되고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시겠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 자 지금은 여름이니까요. 한여름, 지금 6월 달이죠. 6, 7, 8 그때의 기준으로 해서 제가 물 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아이는 블랙로즈 금인데, 식물 보시는 것처럼 식물이 튼튼하고 탄력이 있어 보이죠. 이런 식물들은 물을 주시면 안 되고요. 입장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은 물 주시면 안 되고, 어떤 식물들은 물을 줘야 되냐 딱 봤을 때도 이렇게 보시면 입장 자체가 한장두장 이렇게 만져봤을 때 멀랑멀랑한 친구들이 있어요. 딱 봤을 때도. 만져봤을 때 얘도 지금 이제 물을, 얘는 한 20일 후에 물을 주면 되고요. 만졌을 때 우리 가늘 식물처럼 애들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식물을 제가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물을 좀 줬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 이 아이를 볼게요. 지금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 이 아이는 원종 예쁜 수프 클론인데 지금 물어달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얘가 지금 힘이 없죠, 그렇죠? 근데 뿌리는 지금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여름에는 한낮에 물 주시면은 식물 자체에서 물을 주면 이게 흙 자체가 익어버려요. 흙에 햇빛에 의해서 분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습으로 인해 가지고 식물이 익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렇게 해서 식물이 가습으로 인해서 식물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흙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식물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식물들 물 주고 나서 브러쉬로 물을 안 틀어주기 때문에 꽃대 있죠. 꽃대 사이사이에 이제 물이 이제 침입을 하는데 브러쉬로 가지고 물 틀어주셔야 되고요. 자, 아파트라든지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분 이제 발코니 기준으로 해서 제가 물 주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때 식물을 봤을 때도 보니까 쭈글쭈글하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고 1년이고 물을 안 줘도 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밑에 아랫장, 요 아랫장을 가지고 수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은 생명력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 아랫장이 이제 수분을 다 하고 이제 갈색 변을 해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나면 그 윗장에서 또 하엽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탱탱하면 탱탱할수록 애들이 이제 하엽은 덜 지겠죠. 그럼 물줄 때는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는 그냥 이게 제가 물조리를 좀 살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주시면 안 되고요. 한번 요렇게 해서 갔다가 와서 한번더 갔다가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한번 이제 이런 게 식물 전체 주고 해서 물을 한번 다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물을 주셔야 돼요. 여름에 양 가장자리에서 물을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혹시 먼지가 있을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해서 물을 주시잖아요. 그죠? 물을 주시고 나서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180도로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선풍기 180도로 돌려서 얘들을 요 사이사이에 있는 물방울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물은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물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살짝만 주시고 되고요. 특히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양 가장자리를 해서 물 살짝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이렇게 고온 다습한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름 낮에 한낮에 물 주시면 안 되고, 자, 6시 이후에 물을 주시고, 그리고 아침 새벽에 물을 주세요. 물을 주고 잘 때. 물을 주고 나서는 요 사이사이 있죠. 사이사이로 이런 브러쉬, 에어브러쉬 그래가지고 틀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요렇게 만약에 하엽이 짙다든지 꽃대가 있는 부분 있죠. 이런 꽃대가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실이 있죠. 더 꼼꼼하게 물질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하엽이라든지 요 사이에 꽃대에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요 관을 통해 가지고 물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줄 때는 요 꽃대 있죠. 꽃대가 마르고 난 후에 물을 주시고 꼭 꽃대가 있는 부분을 한번더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물을 틀어 주셔야 되고요. 한낮에 물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물러주면 식물 자체가 익어버리기 때문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젠파이어라는 식물인데요. 이렇게 통에다 받아가지고
저면 간수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헌다시가 장마철인데 막 이렇게 습기는 가득하고 식물이 너무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물을 주냐? 그냥 양 가장자리죠. 양 가장자리에다가 얘들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 입만 죽인다는 생각이 있죠. 왜 목이 너무 많은데 특히 왜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면 물을 못 먹게 하잖아요. 물을 못 먹게 하고 입술만 죽이라 그러죠. 그 정도로 그냥 물 살짝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또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심을 해서 이제 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나서 이제 위에 보시면은 식물도 지금 이제 심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애들이 다 힘이 없죠. 근데 뿌리가 났냐 안 났냐는 어떻게 보냐? 가운데 보시면 생장쯤이 이렇게 싱싱합니다. 양 가장자리는 힘이 없지만 생장쯤은 싱싱하기 때문에요.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잘 통한다 그러면 뭐 이틀에 한 번씩 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덜 통한다. 선풍기를 180도 틀어서 해줄 경우에는 그냥 한 3회 정도 양 가장자리로 있죠. 양 가장자리로 물을 이렇게 해서 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식물 뿌리가 나게끔. 지금 이제 터키, 이제 우리가 제가 식물을 이제 보내드리잖아요. 식물을 보내드리면은,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없는 아이들은 보낼 경우에도 일주일 후에 그냥 양 가장자리로 살짝만, 요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 지금 물 주는 방법은 언제도 가능하냐? 왜 우리, 한여름에. 이게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운 날 있죠. 많이 더운 날도 이렇게 해서 물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식물들이 뿌리를 빨리 내려요. 샤워기가 있으면 샤워기를 살짝 주셔도 되고, 샤워기를 줄 때에는 왜물 틀어주기가 귀찮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물 주시면은 에어브러쉬를 해가지고 물안 틀어줘도 되니까 그런 또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살짝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식물들이 지금 이제 뿌리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훨씬 더 뿌리가 잘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키우는 조건에 따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도 지금 그냥 이렇게 해서 한 3일 간격으로 해서 물을 줍니다. 3일 간격으로 해서 주면 이제 식물들이 뿌리가 빨리 내리기 때문에 물은 많이 주진 않습니다. 그냥 얘들이 이제 물길 따라 가면서 그냥 입만 그냥 줄여가지고 빨리 뿌리가 나라. 그렇게 해서 제가 물을 주거든요. 요렇게 해서 물을 줍니다. 대신에 한낮에 물 주시면 안 됩니다. 식물 자체가 익어버리고요. 특히 이렇게 붉은색 계열 같은 경우에는 식물 뭐 여름도 그렇고요. 사시사철 그냥 저면 간수해서 물을 주세요. 저면 간수. 저면 간수가 답이고요. 지금은 이 아이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양 가장자리로 식물의 잎이 닿이지 않게끔. 이 아이들이 붉은색 같은 경우는 붉으면 붉을수록 우리 외에 금 종자들 있죠. 금 색깔 애들, 그 식물처럼 똑같이 이 아이들도 강수 차용을 못 합니다. 강수 차용을 못 하기 때문에 금처럼, 우리 금, 여기 있네요. 그쵸? 이 아이 금처럼 요아이들도 똑같습니다. 햇빛에 감아버리면 녹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살짝 물을 주시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물을 줬잖아요, 그렇죠? 물을 주고 나면은 이게 우리 집에서 최고 아랫부분 있죠, 발코니 아파트 발코니 있죠. 최고 낮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비스듬하게 씌워 놓으세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밑에 아랫부분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물이 줄줄줄 흐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물이 옆으로 해서 물이 다 빠지고요. 지금은 플라스틱 풀분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해서 뭐맨 아랫부분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집에 돌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맨 밑에다가 물을 이렇게 해서 여름에입니다. 한여름에 그럼 여기 각도가 보이시죠? 이 각도처럼 해서 물기를 꼭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토분입니다. 일반적인 토분, 화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에 이게 이제 타공이 되어 있죠. 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일자리에서 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서 최고 낮은 부분에 이렇게 바닥에다가 최고 낮은 부분 아랫부분에다가 물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랫부분은 시원하고 여름은 낮에 밑에가 시원하고 겨울에는 위에가 따뜻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식물 물주기 물 해서 확실하게 해주셔야만이 그래야만 우리 식물들이 건강합니다. 저도 작년 여름에
한여름에도 물을 줘봤는데, 물 주고 나서, 맨 아랫부분, 우리 집 시원한 곳, 발코니 맨 아랫다분에다가 내가지고 하나도 안 죽이고 다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오늘은 물 주기 방법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게 맞는, 식물들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